버스입니다. 버스가 회전교차로 들어가면서 30보다 좀 낮추는 게 안전합니다. 네, 아주 정상적으로 30, 25 1차로 돌고 있는데, 한참 서 있어요. 네. 저희 한참 서 있다 이제 슬슬 갑니다. 예. 이 사고. 사고는 안 났어요. 그런데 급제동하느라고 손님이 타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보세요. 며칠 전에 내 4월 5일에 인천 터미널에서 당진 터미널을 운행하고 있는 시외 버스네요. 고속버스네요. 고속버스. 원형 로터리에 진입해서 회전 로터리에 진입해서 산타페가 내가 버스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빵 했더니 두 번에 걸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험 및 보복 운전한 사건입니다. 전 버스라서 급제동도 쉽지 않고요. 승객들이 타고 있어서 차량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우선인데요. 두 번이나 걸쳐서 급제동했습니다.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리고요.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입니다. 이 사고 보복 운전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고속버스에요. 인천에서 당진 들어가는 서산을 지나서 당진 들어가는 또한 번. 예. 두 번째는 어차피 멈춘 거니까 두 번째는 뭐 빼고요. 처음이 중요하죠. 네. 투표해 보겠습니다. 보복 운전은 2% 부족하면 빵빵해서 깜짝 놀라서 난 버스가 어딘지도 몰랐다. 난 그냥 들어가는데, 난 운전은 원래 그렇게 한다. 버스가 어딘지 뭔데 갑자기 빵 해서 도대체 어디야? 그런데 멈추고 보니까 뒤에 버스가 있더라. 다시 갈라는데 버스가 또빵 하더라. 그래서, 아씨, 왜 그래? 그래서 좀 이따 더 갔을 뿐이다. 두 번째는 또 버스가 멈춘 상태니까요. 두 번째는 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보복 운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난폭 운전죄는 해당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난폭 운전죄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이 급제동이 난 놀래서 그랬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거거든요. 또 급제동까지 이 급제동이 이유 없는 급제동이어야 돼요. 근데 놀래서 그랬다 그러면 난폭 운전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난폭 운전죄가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46조의 3. 난폭 운전이란 이런 겁니다. 다음 아래에 있는 거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우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자, 뒤차에 위협 또는 우해는 좋죠? 그러면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나중에 그거는 급제동이라고 볼수 없으니까요. 그건 해당하지 말고요. 급제동은 가다가 푹! 이걸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도 아니고,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했는지, 신호 위반 아니죠? 중앙선 침범 아니죠? 속도 위반 아니죠? 횡단 유턴 후진은 금지 아니죠? 나머지 6, 7, 8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럼 5번이에요, 5번. 안전거리 미확보 해당 없죠?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그리고 급제동 금지 위반. 요거요. 왜확 끼어들었느냐? 요거 하나인데, 급제동은 놀래서 그랬다라고 하면 해당돼야 그게 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아쉽게도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친 사람 없으면은 국민신고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더라도 그냥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라고 경고조치, 계도조치로 끝날 것 같아요. 만일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난폭운전죄에 해당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그리고 면허 벌점 40점입니다. 만일 이 사건이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예. 양보운전 불이행으로, 양보운전 불이행, 돌아 계시네요. 양보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 원. 그래도 이 정도 한게 다행이에요. 보통 사고 안 났네, 경고조치라는 그런 경찰들도 있습니다. 양보운전 불이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겠네요. 보통 교방이라고 그래, 교방.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교방. 3만 원일 겁니다, 3만 원. 벌점은 없어요. 하려면 안전운전 불이하게 벌점 신청까지 좀 하지. 다친 사람이 안 계시던 모양이네요. 아이고, 항상 건강 챙기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우리 운전자들 보배이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사고 났으면 어땠을까요? 저 차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양보를 해야 되는데, 폼이 멈출 폼이 아니죠. 그러면 빵을 미리 해야 됩니다. 나도 속도를 살 줄이면서 미리 빵 들어오지 마라고 미리 했어야 돼요. 근데 빵이 늦습니다. 늦었어요. 언제 했어야 되느냐면은, 이때 빵했을 때, 이때. 그럼 이 차가 안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안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가 어떻게 가냐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빨리 비켜.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번호 외우고요. 번호 외우고 제가 막고 있습니다. 막았어요. 번호 외우고. 그렇게 하고 어디로 가는 버스가? 이쪽으로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우회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과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우회전은 4분의 1쪽 돌아서 빠지는 게 우회전. 직진은 사과 반쪽을 돌아서 가는 게 직진. 좌회전은 사과 4분의 3쪽을 돌아서 빠지는 게 좌회전. 유턴은 사과 한 개를 다 도는 게 유턴. 회전교차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블박차는 버스이기 때문에 큰 차는 바깥차로 가는 게 안전하죠? 근데 1차로 갔어요. 아마 2차로 뭐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요, 이럴 때요. 2차로 갈 수도 있는데 2차로 안 가고 1차로 해서 빠져나가기 쉽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냥 제가 볼 때요. 그래서 좀 느리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이게 제일 안전해요. 근데 이리 돌았으면은 저 차가 큰 차고 원에 멈출 수도 있고요. 또좀 여유를 갖고 왔으면은 상대 차가 쑥 돌았을 때 내가 그래 너 급한 모양이다 지나갈 수도 있고요. 바깥차로 곧 우회전할 땐 바깥차로가 안전합니다. 1차로 돌다가 이렇게 편하게 빠져나가려고 아니 그냥 그러지는 않으셔서 계속 제 눈에는 그런 점도 일부 보여서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그냥 거의 뭐 반직선 형태 나가는 거 그거 그러다 사고 많이 만일 이 차량 사고 났다면, 블록차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한20 정도 될수 있습니다.